리브스탠드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이디어 때마다 인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예. 반갑습니다. 지금 네. 제가 처음 했었는데 또 네. 음식이 세 번째 포인트는요. 그 세계 모든 CNN이라든가 많은 건강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세계 최고의 건강식단이라고 얘기하는 스페인 네. 지중해 요리 같은 것들. 아, 지중해 요리. 있는데 스페인 세 번째 여행은 저희가 스페인 음식과 그 식재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빠에야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빠에야 옆에 있는 타파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아까도 말했지만 T를 네. 세게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네. 타파스. 타파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타파스 그러지만 타파스 그러지만 여기 있는데 타파스. 타파스. 타파스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면 저것도 빠에야인가 보다. 빠에야. 그 지금 아까 있는 여기 쪽에 있는 거는 쌀 요리는 빠에야고요. 네. 지금 저기에서 이제 여기 왼쪽 여기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신 여기는 요거는 전부 따빠스인데요. 전부 요 종류가 이게 따빠스인데 그 따빠스와 이런 거는 원래는 그 이렇게 덮다 뚜껑을 덮다라고 네. 하는데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간단한 요리이기도 하지만 네. 우선은 스페인 사람들은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다고 합니다. 다섯 끼요? 다섯 끼를 먹는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사람들인데 다섯 끼를 다 먹지는 않지만 네. 그렇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그 다음에 점심을 굉장히 늦게 먹어요. 2시에서 4시 사이에 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식사를 점심 식사가 늦으면서 2시간 정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메리엔달에서 간식을 먹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보통 경우에 가장 저녁 식사하기 좋은 시간을 물어본다고 그러면 스페인 사람은 10시? 저녁이요? 10시 반 이렇게 됩니다. 스페인에서는 좋은 저녁 식당에 가보면 9시쯤에 가면은 손님이 없어요. 늘 시에 있어요. 보통 그러면? 보통 저녁 식당을 열 때 식당들 열 때 8시 반부터 열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다 10시, 11시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그래서 잠을 언제 점심 자요? 잠을 굉장히 적게 자죠.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도 또 간식을 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구독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신기합니다. 네. 아모레 아니 아모레가 아니지. 네. 아모르 스페인 구독하십시오. 네. 발음이 세네요. 따빠스. 네. 그러나 아무래도 모든 발음이나 이건 영어식 발음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페인은 너무나 알려졌겠는데요. 이제 저희는 웬만하면 에스파냐. 에스파냐라고 부르는 것이 에스파냐라고 부르는 것이 그 스페인 사람들한테 스페인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아, 그렇죠. 이게 뭐야? 스페인은 영국식 발음인가요? 아니 저기 그 미국? 스페인이란 단어는 네. 영어식 발음이죠. 그러니까 영어식 발음이고요. 예. 예, 그리고 본토 사람들이 얘기하는 본국 사람은 에스파냐. 에스파냐. 그래서 에스파냐. 저희도 이제 에스파냐라고 얘기하는 네. 온도부터 에스파냐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네. 에스파냐. 그리고 이제 그럼 아무로 에스파냐로 하셨어야죠. 아, 그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네. 아무래도 좀 저기를 할 때 아모르 에스파냐로 할까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못 알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타협하신 거지. 대중적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상업적인 마인드로 아모르 하신 거지. 예, 그래, 아모르 스페인. 달리의 마인드로. 달리의 마인드. 달리의 저희도 인문시사 상업 아카데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스파냐. 에스파냐. 네, 감사합니다. 네. 하쌤님. 네. 그리고 이제 요리와 함께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저희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음식과 음식이 우리의 인류의 문명과 이런 거, 세계를 변화시켰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역사적이나 유럽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후추와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콜럼부스가 스페인 땅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갔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은 죽기 세 번의 항해를 하지만 죽기 전까지 이 아메리카를 서인도 제도, 그러니까 인도의 서쪽이라고 콜럼부스가 네. 후추 사지를 가신 겁니까? 후추를 향신료가 나는 인도로 가기 위해서 간 네. 건데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아메리카 대륙이랑 그러니까 인도가 아닌 아메리카 대륙을 했던 네. 거는 그 메디치가라는 이탈리아의 은행 재벌이 있었어요. 네. 그 메디치가의 은행 재벌이 스페인에 파견을 했는데 그다음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네. 스페인의 메디치가의 은행 지점장이 있었어요. 스페인 지점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콜럼부스가 발견한 땅이 인도라고 하는데 자기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고 자기가 직접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도가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모르던, 못했던 모르던 대륙이라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아메리고에서 아메리카가 나온 건데요. 아메리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저기 뭐 상식적으로 저기 아실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대륙의 이름은 그러니까 라틴어에서는 O로 끝나면 남성 명사고요. R로 끝나면 A로 끝나면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모든 대륙의 이름은 여신의 이름을 따서요. 그래서 아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메리카, 아메리카. 네, 다 여자네요. 유럽이라고 근데 유럽 영어식 발음이고요. 라틴어는 에우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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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A로 끝나는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서 가져온 게 맨 처음에는 황금과 후추를 찾으러 갔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나중에 후추는 찾지 못했지만 황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았죠.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스페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제 전파가 됐잖아요. 안타깝네요. 예. 엄밀 따지면 찾은 거 뺏은 거죠. 그렇죠. 이게 발견했던 이거는 뒤집힌 건데 이제 그거는 원래 있었는데 우리는 앵글로색슨이나 이걸 발견했던 유럽 사람 입장에서 아메리카 대륙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벌써 천만 명 이상의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희비 그러니까 어둠과 밝음도 한번 다 찾아보겠는데요. 네. 우선은 더 금과 은을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메리카 대륙의 원산지였던 감자, 옥수수, 고추, 코코아 이런 것들이 스페인을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오고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까지 전파돼가지고 우리의 살고 있는 삶과 식생활이 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식생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토마토, 코코아 이런 것들이죠. 또 여기가 매운 음식을 먹는다며요, 선생님. 매운 음식. 네. 고추 같은 것도 우리가 만든다고. 고추가 원래 고추가 이제 멕시코와 그 중남미 쪽에가 원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 음식들이 고추가 되는데 우리의 고추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돼 있는데 이게 스페인 땅으로 들어왔고 스페인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포르투갈 사람들과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전진해 들어오면서 그 마카오, 홍콩 옆에 있는 마카오, 마카오에서 일본까지 들어왔고요. 일본에서 이제 그 1592년 임진왜란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부산진을 통해서 이제 고추가 들어왔다는 남방 전달설. 뭐 그런 건데 세스페데스 신부님이 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스페데스라는 스페인 신부님이 종군 신부님으로 들어왔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그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내리님 안녕하세요. 겨울바다님. 스페인 인문학 강의도 하시는군요. 네, 인문학 여행이죠. 인문학 여행이세요, 것 같아요. 네. 짧게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네, 돼 있는데 이게 스페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스페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